청바지 위에는 구단 정보 있고. 신내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소 사고샵으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알고 싶은 분들은 DM 주세요. 소추가루도 넣고 고추기름? 이게 또 별미죠. 미쳤다. 미쳤다.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승현이 줬거든요. 소멸됐어요. 근데 우리 못 버티더라고. 저, 재환이 형, 의지 형, 수빈이 형, 경민이 형 이렇게 다섯 명. 여스타운 해줬으면 좋겠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잘 할 수 있게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경려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야구 챙겨보신다고. 매일매일. 배웠을때도 많이 챙겨보시겠죠? 다 챙겨보시죠. 소리 지르는 건 나오고. 코치한테 한번 해줘.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 아니? 나 유튜브 안 보는데. 아, 구독? 컷! 다시! 코치님 주사는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지. 오케이. 재환이가 항상 열심히 하고 올해 좀 기대돼갖고 한번 뛰치고 조금 손 잘 나오라고. 재환이가 올해는 터져야 됩니다. 유튜브 많이 봐라. 아, 저희는 자기가 쫓고 구석에서 먹으면은 나올 때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먹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원준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할 게 없네요. 새로운 투수 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78팀 그 계란 후라이랑 그리고 소고기를 맨날 먹어서 250g씩 그 소고기가 제일 먹기 싫어요. 포타이지 말고 진짜 소고기를 두 달 동안 매일매일 먹으니까 진짜 못 먹겠더라고. 식비 엄청 많이 나왔죠. 한 600만 원 나온 거 같은데. 아, 너무 재판한 거야? 또 몰랐어요? 정말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얼굴을 보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는 이게 제 옷인데, 흘려요, 봐봐요. 제 옷인데. 가도 오지도 않았어요, 금쪽이. 가도 오지도 않고요. 제 옷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쓰는 것 같다. 태견 선수 댓글 이라고 있을 텐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와, 김태견 치고 빡빡 걷다가 커브 던지니까 타이밍을 안 뺏길 수가 없네. 어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긴장해가지고 왜지? 자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동구장 그런 좋은 데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경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저 먼저 끝나가지고 준호 것 좀 봤는데 잘 던지더라고요. 의지 선배님이 완전 좋다고. 가는 포인트에서 여기서 만든 거야. 그럼 죽이잖아. 잘랐어. 이것만 갖다 역시 너 하니까 집중력 얘들은 최고를 하네. 저 제 연습입니다. 어? 제 연습. 아니야, 네 연습 되는데 투수 연습 되는 거 맞지? 네. 막 집중력이 막 레이저 나오지. 맞아. 맞아. 처음에 좀 긴장했어요. 갑자기 딱 한 10개 남았을 때 들어오셨는데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것만 좀 신경 써서 하면 더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던지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에게 맡기는 거죠. 그때 이제 내일의 저의 리듬으로 흘러가는 대로. 나 누구랑 쓰지? 여기는 사우나가 없겠지? 나 있어요, 사우나 있어요. 어, 매칭이야? 너는? 있는 것만 알아요. 진짜 멋있어. 매칭이 지금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드라이몽이에요, 왜 이렇게 여기일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일까도 있고 저희가 4호? 이거는 옆에 이거 하면 바로 승진 입술 나오겠는데. 야구장은 어디예요? 이거 반대편이네. 아, 반대편이에요? 와, 살바라다 진짜. 많이 먹었다. 여기는 완전 드립하고 다르네.